영화 보면 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 십계 거의 다 보셨죠? 십계. 저 어릴 때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지금도 볼수 있죠. 이런 영화 뭐 이런 데 들어가 보감 TV에 들어가서 그것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다를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 그 당시 최고의 문명 이집트 지금 이집트죠. 애굽에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해방시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십계라는 게. 그 영화가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다. 이집트에서, 종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백성들을 탈출시킨다. 출애굽에 영어로 엑소더스다. 탈출한다. 탈출한다. 이게 우리 십계 영화고 또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했던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굽 땅. 지금 이집트죠. 옛날에 애굽 땅이 최대의 그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히브리 민족이 유대인들이 다 이제 종살이 하고 있죠. 애를 너무 많이 낳습니다. 근데 애굽인들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 뭐 세계 꼴찌를 하죠. 그 애굽 사람들은 애를 안 낳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 줄줄이 애를 자꾸 낳으니까 걱정하죠. 이 왕이 정부가 아이 큰일 났다. 이러다가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가 오히려 종이 되겠다 이러면서 애 낳는 애를 무조건 죽이라. 애못 낳게 해라 이러고 명을 내립니다 바로 왕이. 근데 모세가 태어나 버린 모세 태어나는 쪽쪽 다 죽여라 이랬는데 살짝 살려가지고 그지? 너왜못 죽여서 산파한테 너왜 애들 받을 때다 죽이라 했는데 너왜 그걸 살려서 이러니까 아 그지? 이 산파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아 우리가 달려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워낙 튼튼하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숨겼다가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못 키우니까.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바로의 공주가, 바로 왕의 공주가, 그죠? 갈대상자에, 갈대상자도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건져낸 아이가 모세다. 그 공주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로 하자.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구원되었다. 죽을 나이가 구원되었다. 성경은 그런 뜻이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 구원입니다. 예수와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건져냈다. 탈출시켰다. 이 말입니다. 죽을 아이를, 안 되는 아이를 탈출시켰다. 이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 이 모세가 이제 왕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왕자가 돼가지고.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나라의 법도를 다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백성을 다스리려면, 앞으로 왕이 될 후계자잖아요. 그리고 뭐, 무술, 뭐, 있잖아요. 뭐, 하여튼, 뭐 과학, 뭐, 배울 수 있는 건다 배웠겠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이랬겠죠. 근데 모세가 어느 날, 아, 나는 이 민족의 아이대가 아니구나.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나이 40쯤 돼서 알고는 그래 내가 도울 거 없나 내가 이 민족을 구해야지 종살이 하는 이 불쌍한 민족을 내가 구해야지 내가 왕자인데 하고는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있는 자기 히브리인들을 보다가 이집트인이 감시자가 막 채찍을 가지고 때리니까 그죠? 고통을 주니까 모세가 가서 그놈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집트 감시자 그죠? 일시키는 일 부리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것쯤이야. 내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것쯤이야 하고 모세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바로 왕이. 아니 이 자식이 미쳤나? 지가 왕자면 왕자지. 그리고 히브리인 주워 온 놈이 어디 애굽인을 죽여? 이러면서 잡아와서 모세 죽여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나죠. 왕의 명령으로 잡아 죽이라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적막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 걷다가
미디안이라는 땅에 제사장 집에 이제 완전히 이방인 땅으로 봐서는 마침 여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와서 물 먹이는데 한 여자가 눈에 맞아서 이제 가죠.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드로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 딸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이름이 십보라다. 결혼을 합니다. 40년을 여러분 뭐합니까 모세가? 성경에 쭉 보면 양치기 합니다. 뭐 오랫동안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렀는데 40년 동안 양을 치고 저 들판으로 산으로 다니면서 모세가 40세에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40살까지 왕궁생활 양치기 생활 40, 80살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갑부였는데 완전히 재산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40년. 갑부 40년. 거지 40년. 그러면 제가 이제 80대에서 여러분 매일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때 재산 좀 아꼈으면, 그때 내가 이걸 좀 챙겼으면, 그때 내가 이런 짓을 안 했으면, 그때 내가 술 좀 작게 먹었으면, 그때 내가 돈 좀 많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나눠줬었으면 온갖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 왕자가 된 인생을, 40년의 인생을 모세가 얼마나 지금이라도 내가 그 왕궁에 갈 수 있으면 누가 날 좀 안 데리러 오느냐? 그때 실수만 안 했으면 과거 40년에 잡혀 있습니다. 왕자에. 또 40년은 뭡니까? 이 양치기 생활. 내가 이 인생 왕자였는데 이 양치기 이제 이거 뭐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매일 하늘만 쳐다보다가 산만 쳐다보다가 끝나야 되는 이 인생.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때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이 허무한 인생, 이 비참한 인생, 아 이게 끝이구나. 여러분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랬겠죠.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는 아무 쓸모짝이 없어졌고 40년 동안 왕자 생활할 때는 너무 기세등등하고 권력, 힘, 실력 가지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80년 후에 이것저것 다 겪고 난 8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를. 어느 날 모세가 양치러 가는데 호렙산이란 그 이제 자기 양치는 근방의 호렙산에 가서 양치는데 나무가 하나가 불이 붙어 있어요. 모세가 보니까 불이 붙어 있어요. 가시나무인데 성경에 떨기나무 가시나무죠. 불이 붙는데 아니 저기 타야지 까맣게 타봐야 되는데 불이 꺼지질 않아요. 나무가 타질 않아요. 계속 불이 올라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모세 가까이 가서 딱 봅니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읽습니다.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이에 모세가 이르되 말하되 내가 돌아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예. 어느 날 80살입니다. 이제, 아유, 지금 와서 내가, 그래, 과거는 과거대로 끝났고, 그때 그랬으면 좋고, 온갖 후에, 그리고 그때 교만 안 했으면, 내가 좀 길을 좀 죽이고, 겸손했으면, 이런 생각. 이제 80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뭐 어찌할 수 없지, 뭐 죽어야지, 뭐 여기서 끝났지, 내가 뭘 하겠어. 이러고 있을 때, 온갖 산에 갔는데, 가시나무가 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까맣게 타질 않아요. 보러 가죠.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야 하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급하죠. 모세 모세 거기서 여기 오면 안 돼 하면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합니다.
네가 온 이 지역은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세상에 네가 80년 동안 살았던 곳하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구별되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네가 잘났든 험하게 살았든 어렵게 살았든 간에 네가 살아온 곳하고는 이곳은 다른 곳이야. 그래서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다 이러니까 뭐 깨끗하고 순결하고 물론 하나님 깨끗하고 순결하죠. 그런데 그런 게 네가 살아온 모든 인생 그 세상 때 여기는 그거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뭐하러 벗습니까? 산인데 신발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 걸어온 모든 이력, 길, 신발에 다 묻어 있는 겁니다. 내 발바닥에 다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벗어버리라. 그것은 이제 끝났다. 네가 왕자가 됐든 양치기가 됐든 네가 살아온 모든 인생길은 여기서 끝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과거가 어떻니 현재가 지금 뭐 어렵니 힘드니 그때 그랬으면 이랬으면 끝났다. 지금 그건 다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시작입니다. 모세가 왕자 때 여러분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늙어도 내가 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교만이 그 기세가 꺾이고 이제는 뭐요? 아 끝났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자기를 절망시키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 말. 너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두 가지 다 싹 버리고 신발을 벗어라. 너 살아온 모든 이력을 지워라. 그건 끝난 거야. 그리고 나와 가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아니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모세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의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의 그 백성들의 원성을 내가 듣고는 이제는 구원할 때가 되었다. 탈출시킬 때가 되었다. 너가 지도자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누군데? 사람 내가 거기 가서 응? 하늘에서 보냈다. 누가 보냈는데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너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탈출시켜서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 백성을 탈출시키는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없다 있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14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모세가 뭘 보니까 너가 가서 아니 네가 뭔데 지도자 하는데 네가 뭔데 우리를 인도하는데 야 네가 뭔데 임마 어? 하늘 핑계 대는데 애굽 사람이 그러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면 너희 백성들이 그러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스스로 있다는 게 뭐? 여러분 스스로 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천지 창조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 스스로 있다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야 나야 나 나다 나 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들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야 나 그렇게 이야기해. 너네 아버지야 아버지가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아이가 그죠? 뭐라 그러면 울거나 뭔가 위급하거나 다급하거나 이러면 아빠가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럼? 나야 나 아빠 와서 이러잖아요. 이 말입니다 지금. 야 너희들의 아빠가 보냈다고 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한다. 아버지가 보냈다고 해라. 그 아버지를 믿고 네가 살아가라. 스스로 있는 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내가 있어.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식들은 나야 아빠야. 나왔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게 든든한 이름으로 너가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도 뒤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3장 1에서 이제 준비시킵니다. 그 4장에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요 하나님 이 이제 80대 했잖아요. 하나님 쓰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것저것 다 경험해가고 그래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이제 신발을 벗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걸치고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 나다 나 아버지가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보냈다고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뭐로 증명해야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장에 가면 내가 그래 하나님 보낸 거 증명해봐 이러는데 뭐라 합니까? 이러니까 모세를 써놓고 야 너 손에 뭐 지었어요? 야, 지팡이 짓고 있어요. 양치기니까 이러니까 지팡이 땅에 던져봐. 땅에 던지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뱀이 막 돼요. 기어다니는 야 너 그 꼬리 잡아. 꼬리만 잡아 뱀. 꼬리 잡으니까 왜?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거 못 믿겠지 너. 그 사장이 쭉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너 손 양쪽 다 품에 넣어봐. 안에 두 개 다 넣어. 그 손 넣었다가 손 한 빼봐. 빼보니까 뭐요?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들리는 나병이 돼. 다시 품어봐. 이거 품으니까 뜩보니까 정상적으로 돼버리는 그래 이것도 못 믿겠어. 그럼 너 저 강가에 물 좀 떠와봐. 물 떠와. 땅에 한번 부어봐. 이거. 땅이 피가 돼버리는 이제 믿겠니? 스스로 있다. 너와 함께하는 아버지 나야 나 하는 게 누군지 너지 알겠지? 어떤 분인지 알겠지?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또 이릅니다. 내가 그래도 안 됩니다. 왜 하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가서 아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남들에게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대신할게. 내가 대신해줄게. 이러니까 아이 나 그래도 자신 없습니다. 의심스럽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어떻게 해줄 건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도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건데 똑같은 모세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니 내가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대신해서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니까 좋다 그러면 나를 못 믿겠으면 너 형 있지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지 그걸 대변인으로 세울게 너 입으로 세울게 그때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출애굽이 보여주는 것은 탈출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교만하게 등등하게 살았던 것도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또 노후에 늙은이가 되어서 80대 인생 다 절망하고 정말 포기하고 서럽고 맥 빠지고 그랬던 인생 끝났다고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렇죠? 지켜보시다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후에 다시 부르셔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아직도 내 기가 살아있어서 내가 요래요래해서 요래 계산해서 내가 돈 좀 벌어봐야지 요래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좋아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 이제 뭐 우리가 뭐 하고 살겠나 어떻게 지금 와서 돈 벌겠나 어떻게 와서 우리가 뭐 이런 일을 이루겠나 우리가 에이 막 살다가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뭐 대신에 막 대충 걱정 좀 덜 하고 살아야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럴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시작하시더라.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뭐 큰 교만 이제 없잖아요. 힘도 없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젊지도 않고 이제 다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80세였다 모세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정말 그것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마지막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큰일, 모세는 뭐 지도자에서 큰일 했지만 어디서부터요? 작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 되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죠. 작은 일부터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 인도해 주시,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탈출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무기력, 지금 있는 절망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다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쪽으로. 하나님 앞으로 탈출해야 된다.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시작하시는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 힘도 돈도 아직도 내가 떵떵거리고 하려고 하는 자아 있잖아요. 교만, 열등 이런 것들 내려놓고 또 무기력함 나 이제 뭐 하겠나 안 되겠나 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모양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에 오늘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그죠? 내다 내 나와 같이 가자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